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정광우입니다. 오늘 그 매일 연습하는 악보에 대한 좀 설명을 조금 해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아서 제가 부분 부분별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간단하고 되게 쉬워요.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조금 이렇게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얼굴은 오늘 나오지 않고 목소리만 나오니까 잘 들어주세요. 우리 먼저 제일 매일 연습하는 악보 맨 첫 번째 롱톤 연습을 펴보시면 자, 맨 처음에 음이 C 하고 이음줄로 4분 음표 아니 5음표 짜리 두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. 그쵸? 그러면 C라는 음을 8박자를 부르시면 되세요. 숨을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시고 메트로놈 몇을 트시냐면 72를 트셔도 되고요. 60을 틀으셔도 되는데 내가 호흡을 더 많이 늘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60을 드시고요. 만약에 내가 호흡을 조금 짧다, 호흡이 조금 짧다 그럼 72를 두시고 하시면 되는데 자, 72를 켜볼게요. 자, 요 정도 템포예요. 자, 한번 C부터 가볼게요. 자, 숨 들어 마시고 1, 2, 3, 4. 자, 악기로, 아, 제가 악기로 해볼게요. 하나 둘, 하나, 둘, 셋, 넷. 그쵸. 이렇게 8개. 그리고 바로 쉬시고, 바로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. 자, 바로 이어서, 그 다음에 C플랫이니까 라샵이죠? 자, 바로 제가 숨을 쉬었다가 바로 해서 한 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72 템포. 하나. 둘, 셋, 넷. 이해가 되셨나요? 이렇게 음들을 8박자씩 부르시면 되세요. 네, 어렵지 않죠? 네, 롱톤 연습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이해가 되셨죠? 네. 자, 그리고 자,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일단 롱톤에 대한 강의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. 다음 계속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되세요. 네,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정광우였습니다.